암흑왕 메치카브라의 마계구가 시간축제대에 오래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GT 시간대의 5반, 5천, 판까지 등장. 그렇게 초사이언 4 베지트와 마무리를 준비하는 초사이언 갓을 쓰는 미래 탱크스. 그렇게 메치카브라를 쓰러뜨립니다. 자, 덕덕이! 아나타노 츠바사데 안코쿠 마카이노 야미오 하라떼! 그렇게 시간 순찰대 타임 패트롤은 암흑왕 메치카브라를 쓰러뜨립니다. 한편 과거에선 행성이 없어지려는 위기의 순간 이츠카 아나타노 지다이가 쿠루와 이키노비나사이 휴. 가난하기 시절 퓨는 이렇게 행성에서 탈출하게 되었었습니다. 한편 다시 현실, 아까의 새 토끼토끼가 사라졌습니다. 뭔가 요くない ことが 起き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わ. 반장, 타임 파트롤 출동다. 토끼토끼라는 새는 원래의 세계와 시간대에 손오공에게 가 있었는데 그렇게 트랭크스와 팡이 찾아옵니다. 뭔다 그놈들이 트랑크스인가? こいつは この世界の トランクスじゃない. 몇 번 겪어보니 대충 파악할 수 있게 된 베지터. この鳥は トキトキっていう 全次元にとって とても大切な 存在なのよ. 그때 등장하는 모든 우주의 파괴신들. ビロス様! いたずら! あの鳥では 토끼토끼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僕の予言魚によれば 第7宇宙に現れる奇妙な鳥が 全宇宙を滅ぼすほどの災いを呼び込むというんだ. そんなはずはありません! トキトキは 全次元を救ってきた 聖なる存在なんです! 일단 토끼토끼와 토끼는 파악. こうなりゃ破壊神に逆らった罪だ! 地球人! 급발진 시작하는 파괴신들. 第7宇宙がやったことだ. 僕がけじめをつける. ビルス様と戦うのか? 그렇게 갑자기 비루스와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아노토리와 키미오 사가시니 키탄다네? 도기도기? 파괴신은 못 이기지. 그때 다른 차원의 손오공 베지터가 나타납니다. 아래오 미로! 웬 나무에 의해 별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돌아가는 파괴신들. 그때 퓨가 모습을 나타냅니다. 소노토리와! 코이츠와 도기도기! 와사와이노 토리와 소이츠가. 퓨는 우주의 씨앗으로 우주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나무로 전 우주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새로운 우주를 만들겠다는 퓨. 그렇게 일단 돌아갑니다. 우주나무에 빼앗기는 힘. 비루스가 일단 잠시 막아줍니다. 아레와 보크니모 간단히와 고아생! 오레타치와 독지니 시라베테미루. 고쿠사! 오레모 이키마스! 어? 그렇게 우주나무를 조사하러 떠납니다. 僕が 作る 新しい 우주で 夢を 叶えて みないかい? 과거의 적들을 싹 다 모아온 퓨. お前は 사이아진じゃないのか? だったらどうした? 그렇게 보자크와 타레스의 귀여운 신장전. 그렇게 퓨가 있는 행성으로 온 4명. 타레스와 보자크가 나타납니다. 요! 카카로토! 아직도 신정수 열매를 먹고 있는 타레스와 아이타갔다도 사이아진. 소노반에게 뚫린 상처의 디테일까지 보여줍니다. 이들도 블루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파워업 사세타 카이가 아르테 몬다. 한편 닥터 W와 만나게 된 다른 차원의 손오공과 베지터. 그렇게 이들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무려 초사이언 3의 모습을 보여주는 베지터. 이에 질세라 손오공도 초사이언 3 변신. 2대1에도 안 밀리는 닥터 W. 결국 초사이언 4로 변신합니다. 이럴 거면 3는 왜 변신한가? 분석이 간료. 분석만 하고 사라지는 닥터 W. 한편 다른 곳에선 도기도기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스턴 기술이 있는 것 같은 도기도기. 퓨는 토끼토끼를 납치하고 사라집니다. 한편 도망쳤던 닥터 W는 야츠라노 데이터와 오마에노 모노다 자넨바. 닥터 W가 데리고 온 건 Z극장판 최강 빌런 자넨바. 시간의 뒤틀림 때문에 이곳으로 떨어지는 길. 아니 타레스 보자크는 알아봐 놓고 자넨바는 왜 또 모르는 척하냐. 무다다. 수대니 오마에타치노 데이터모 가이세기즈미다. 오마에타치 난데 지옥니 키타. 이곳은 지옥이었습니다. 항상 지옥에서만 등장하는 자넨바. 트랭크스도 초사이언 3 변신이 가능. 결국 다구를 하기로 합니다. 그때 또 누군가 등장합니다. 가볍게 자넨바를 제압. 이들은 시간 순찰대가 쓰러뜨렸던 암흑마계의 마신 사루사와 푸틴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뭔다? 오메타치 와리아츠카?
宇宙樹の壊し方知りたくない？우주나무에게양분을빼앗기고있는세상들本当になれるか초사여인가시될수있는다른세계의트랭크스가신기한오공과베지터자넨바의장점인기술들을그대로재현해줍니다孫悟空昔ジャークリューと戦った時にやったやつあれをやれおめえたち木を俺たちに集めてくれ그렇게 GT 시절자주사용하던파워업을선보입니다그렇게초사여인후한기돌파를완성합니다초후르파와사이야진후限界突破다자넨바를압도하기시작합니다유겐박카자무려베지터와같이쓰는용광그렇게자넨바를쓰러뜨립니다すげえパワーだったな当然だ俺様の木を分けてやったんだこれくらいやってもらわないと困るそうだな그렇게우주나무가있는곳으로이동합니다한편죽었지만살아있는하츠가등장합니다한편손오공일행들은우주나무가있는곳으로도착합니다공격을해봤자에너지만흡수되는우주나무그때나타나는퓨あなたのためよ퓨토아라는사람도나타납니다퓨에게덤벼보는베지터하지만칸바의기로베지터를흑화시킵니다손오공도흑화시켜버립니다그렇게잠시1대1로싸우다가흑화를풀어줍니다오냐이게強い衝撃を与えると元に戻るわけか그냥이것저것실험중이었던퓨마신사루사에게받아뒀었던포타라時間がねえ퓨をぶっ飛ばすこれで最後だからな칸바의기에대응하기위해베지트로합체합니다장기인베리오로흑화를피합니다한편토아에게잡혀버린나머지일행들いいことを教えてあげる퓨はね私が作ったの토아는차원을넘나들며강한주사들의데이터를모아아무강메치카브라를이길목표로퓨를만들었던것이었습니다토아는메치카브라의암흑긴자를가지고있었고이것을퓨에게주면암흑강이될수있다고합니다다른차원의손오공이힘을발휘해보지만누군가가등장해공격합니다그의이름은미라다른차원의손오반손오천을쓰러뜨리고왔습니다あなたたちにもう用はないわ時の狭間に消えなさい그렇게토아와미라는사라지고시간의틈새기로끌려들어갑니다한편본격적으로싸우고있는베지트와퓨ついに宇宙誕生の時だ間に合わなかったか하지만갑자기시들어버립니다ビル様宇宙樹の根の消去願いは叶いましたね알고보니비르스와샴파가나서서슈퍼드래곤볼로우주나무를없앤것이었습니다そうか破壊神どもが何だビルス様の仕業か그때암흑인자를전해주러나타나는토아와미라그렇게암흑인자를흡수하게된퓨토아선いや오카선とでも呼ぶべきかないいえ新たな暗黒王様私たちはあなたのしもべです이들이자신을만들었다는게떠오른퓨그렇게우주나무를되살리려는퓨와그걸막아야하는베지트그때등장하는다른차원의베지트도미그라라는또또또새로운인물이이들을시간의틈새기에서구해주었던것これ以上好きにはさせねえぞ퓨한편어느장소신브로리가아닌구브로리가나타납니다한편우주나무의새로운장소를만든퓨스테이지가생겨버립니다그때나타난브로리브로리카카로트베지타원래이쪽세계인이브로리가있어서얘네차원의애들이브로리를아는설정인가봅니다그렇게브로리와베지트의전투시작초사여인호한기돌파를선보입니다限界突破一人でそれになっちまうのか그렇게2대1의싸움이시작됩니다카카로트두명씩있어서좋겠네브로리다시우주나무를부활시키는퓨블루베지트가브로리를데리고사라집니다퓨는작지만새로운우주를만들어내긴합니다퓨와다른차원의베지트의싸움이시작되고토아랑로베루의싸움이시작됩니다도미그라는이들을가두는데성공합니다브로리와사라졌던손오공은퓨가만든우주의어딘가에서깨어납니다그곳에존재하는캡슐코퍼레이션그렇게우주창성편은끝이나게됩니다시청해주셔서감사하고좋아요와구독부탁드려요드래곤볼히어로즈신시공대전편에서만나요